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배워보려고 합니다. 1일 쿠킹 클래스. 오, 이거 좋다. 구매하기. 구매했으니까 이제. 어? 벌써요? 네.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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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라비 가루로 멋지 만드신다고. 네, 맞아요. 어, 근데 선생님 어디서 본 분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설마 이상한 과자 가게 그 주인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와, 저 알로에 슬라임 음료수 만드는 거 봤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썼었어요. 아, 오키님들도 보셨죠? 쇼츠에서 한 번씩 보셨죠? 요즘 쇼츠계에서 떠오르는 핫한 분이세요. 박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오키님들. 이상한 과자 가게의 주인장입니다. 오, 이 목소리 완전 익숙해. 오키님들이 좋아요 3,000개 눌려주셔가지고 진짜 찐 와라비 모찌 가루에다가 정말 전문가님까지 모셨으니까 오늘은 완전 대성공이다. 대성공 가능합니다. 가능?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와라비 가루로 모찌 만들기 준비 시작! 재료는 간단합니다. 와라비 가루와 물, 설탕만 있으면 준비 끝! 와라비 바 가루는 얼마나 넣으면 되죠? 반컵 넣으시면 됩니다. 반컵 정도. 다음엔 물 한 컵 반. 그 다음엔 설탕 세 스푼. 세 스푼. 와, 나 엄청 많이 넣을 뻔했네. 둘, 셋. 아하, 좋다. 그러면 섞으면 되나요? 네. 아, 그럼 제가 섞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지지지겨우기. 좋아, 다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불에 올려서 젓기만 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 알죠? 불을 사용할 때 조심 조심. 몇 분 정도 저으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약불에서 중불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몇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투명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오, 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요, 아직은 좀 불투명해서 투명해질 때까지 더 저어주셔야 돼요. 오, 아, 이게 더 투명해져요, 네, 나중에? 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투명해져. 그 다음 요렇게 해서 요 상태로 요 모양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오, 괜찮다. 또 요 정도 떠가지고 오케이. 결국 짤주머니를 선택한다. 우와 우와, 완전 슬라임 같은 느낌?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썩뚝 썩뚝 제발 잘 되라. 우와, 이렇게 다 만들어 봤는데요. 보세요. 우와, 아무것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먹어볼게요. 생으로. 하나 둘 셋. 쫀득쫀득하네. 엄청 쫀득하면서 목으로 호로록 넘어가요. 어, 맞아 맞아. 여기에 콩가루랑 꿀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오,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토핑들 짜잔. 오, 여기 토핑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눈 가리고 토핑 고르기. 눈 가리고 토핑 고르기? 네, 네, 그렇습니다. 와라비 모찌 찍어 먹을 토핑을 골라볼게요. 안내를 써주세요.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아, 불닭 나왔어. 제 차례입니다. 준비 시작. 고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와사비. 아, 와사비. 안돼. 우리가 둘 다 망했네요.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모찌를 부어가지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와! 어떻게 먹어? 와, 어떻게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엄청 매워. 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 핵 불닭 소스 뿌려서 핵 불닭 소스를. 아, 아유, 어떻게 먹어? 과연 핵 불닭 소스랑 와라비 모찌로. 아, 우리 장난치지 말고 진짜 맛있게 먹어봐요 이거. 네, 제발요.
제대로 인절미 콩가루를 뿌려주고 솔솔솔솔솔솔 꿀도 뿌려주고 와 이제 진짜 찐이다.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그지 이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지. 인절미 떡 같은데 되게 묽은 떡. 자 오늘도 신나게 찐 와라비 모찌 가루로 와라비 모찌 만들기 대.